대부분 스타들은 자신들의 일을 즐기다 비교적 뒤늦게 결혼을 하곤 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린 나이에 다소 이른감이 있는 결혼을 선택하는 스타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유키스 출신 동호 씨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찍이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한 스타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그룹 유키스 출신의 동호. 그의 결혼 소식이 큰 화제가 됐던 이유는 바로 동호의 아직은 이른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1994년생으로 올해 22살인 동호. 이로써 아이돌 출신 중 최연소 결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걱정은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 2008년 아이돌 그룹 유키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2013년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동호. 최근엔 DJ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예비 신부는 동호보다 한살 많은 23살의 일반인 여성으로 동호는 결혼에 대해 좋은 짝을 만난 만큼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며 예전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신부를 정말 사랑한다며 신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15살에 데뷔해 갑작스러운 유키스 탈퇴, 그리고 22살에 유부남이 되는 남다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동호. 같은 아이돌 출신으로 일찍 결혼에 성공한 슈퍼주니어 성민과 원더걸스 선예 등에 비교되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뮤지컬 배우 김사은과 결혼을 하면서 현역 아이돌 최초로 유부남이 됐던 슈퍼주니어 성민. 뮤지컬 삼총사에서 함께 열연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데요.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도 너무 잘 어울렸고. 네. 이두 부부가 저 뮤지컬 같이 했죠. 삼총사 같이 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뭐그 공연할 때부터 별로 심상치 않았어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큰 화제가 됐던 성민의 결혼. 당시 29으로 그리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돌 출신으로서 20대 결혼은 비교적 이르고 또 놀라운 측면이 적지 않았었죠. 그런가 하면 성민에 앞서 지난 2013년에는 걸그룹 원더걸스의 리더 선희가 24살이라는 나이로 현직 걸그룹 멤버 중 최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멤버들이 다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또 격려해줘서 제가 그만큼 더 힘을 얻어서 또 이제 결혼식 진행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선희는 결혼한 그해 10월 첫 딸을 출산했고, 지난 7월 결혼과 함께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원더걸스에서 탈퇴했는데요.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2년생, 24세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정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한 가수 겸 배우 한구루. 예비 신랑은 9살 연상의 일반인으로 앞서 연애 중에도 SNS를 통해 달달한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끈바 있는데요. 한구루는 지금 인연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른 결혼에 대한 확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한번할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24세 나이에 프로골퍼 박진우 씨와 결혼한 배우 이효원. 당시 그녀는 한창 청순한 이미지로 각광받던 때라 이른 결혼 소식이 큰 이슈를 낳았었죠. 지난 5월 등남 소식과 함께 새 아이의 엄마가 돼큰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전좀 일찍 결혼했는데, 네. 빨리 결혼한 만큼 빨리 안정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후회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저희 신랑이 제가 후회했다고 얼마나 삐지겠어요. 한가인 역시 지난 2005년 한창 꽃다웠던 24세 나이에 연정훈과의 이른 결혼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결혼 11년 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달달함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다정한 투샷을 공개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뭔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남자가 아마 성숙하고 젠틀한 남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최고의 대세, 차승원 또한 무명 모델 시절이었던 지난 1992년 4살 연상의 아내를 만나 당시 23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가정과 가족에 충실하기로 익히 소문난 차승원.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차준마 신드롬을 잊게 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선택한 스타들. 결혼이 연예 활동의 큰 장애물이라 여기지 않고 운명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한 건데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결혼인 만큼 더욱더 행복한 가정 꾸려가길 응원하겠습니다.